근데 아까 전에 제가 거실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. 그리고 또 하나 인연 배필도 새로 들어와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 사주 자체에 상문 바람이 상문 살이 너무 많이 껴 있어요.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는 그냥 내일 열심히 할 뿐인데 사람들이 날 괴롭혀요. 그리고 또 하나 구설도 많아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늘 어디를 가든 선생님이 사람 때문에 고락이 너무 커요. 근데 이건 또 애인도 마찬가지야. 초반엔 나한테 잘해줘. 근데 꼭 끝은 선생님이 무술이 되지 않니? 그리고 내 잘못 아닌데 꼭 차요. 응.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? 내가 뭐 가방을 사달라 그랬니? 그럼 뭐 가방 사줄 수도 있지. 사달라 그럴 수도 있지. 근데 선생님이 뭐 샤넬을 사달라 그랬니? 뭐 한정판을 사달라 그랬니? 뭐 에르메스 켈리를 사달라 그랬니? 버킨을 사달라 그랬니? 5만 때면 뭐책 하나 잡히라 이것도 아니고 뭐 내가 찔끔 하나 잘못하면 걔 연병 시병을 다 떨고 지랄을 한단 말이야. 난 남자들이 그렇게 개지랄 떠는 것도 못 봤어. 처음 봤어 선생님 사주에. 그게 왜 그러냐? 선생님 사주에 상문살이 껴 있어요.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아마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태어났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태어난 해양 쪽으로 해서 누군가가 돌아가셨거나 근데 그게 선생님 사주에 같이 껴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살아도 자꾸만 그 빚을 못 보고 나는 그냥 열심히 할 뿐인데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아요. 괜히 욕만 먹어요. 괜히 구설만 들어요. 근데 지금 직장도 선생님이 쇠가 빠지게 일을 한다? 근데 그 누구도 내편 하나가 없어. 안 그래? 맞아요. 그래서 나가요. 근데 여지껏 선생님이 일을 쉰 적은 없거든요. 근데 늘 그랬어. 그게 문제야. 그 나는 선생님이 한번 내 사주를 좀 대청소하듯 털 필요는 있겠다 그래요. 그때부터 내가 선생님한테 막 몇천만 원짜리 구슬하세요. 이거는 아니에요.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간단한 풀이만 해도 충분히 정말 호떡 뒤집듯 뒤집힐 수가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. 나 원래 손님한테 뭐 하라 소리를 잘안 하거든요. 선생님은 진짜 필요해요. 나는 선생님이 꼭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잠시만요.